오늘도 여러분들께 실용성 있는 가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방이라고 한다면 토트백 이렇게 옆으로 메고 다니는, 아니면 흔히 메고 다니는 백팩, 이렇게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가방을 여러 개 이제 구입을 해서 공간도 차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막 옮겨 다니면서 힘들게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리뷰할 가방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도 역시 인케이스 제품이고 인케이스 2A 컨버터블 토트백, 그리고 색상은 블랙입니다. 이 가방 이름에서 들으셨다시피 2A 컨버터블 토트입니다. 그 소리는 토트이면서 백팩,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2A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가방이죠. 제가 이렇게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가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벼운 재질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지품을 담더라도 무게가 꽤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비닐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방수도 확실하게 가능해요. 뭐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 뭐 몇 방울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방 안으로 물방울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퍼가 완전하게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게 이제 물기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겉에는 그 물방울을 튕겨내 주지만 이런 지퍼를 통해서 막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근데 지퍼가 더 확실하게 방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막 전자장비, 노트북이나 막 태블릿, 핸드폰 이런 걸 넣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위쪽 손잡이가 꽤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끈 역할로 토트백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뒤쪽 같은 경우는 백팩으로 어깨끈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토트백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깨끈을 완벽하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감쪽 같죠? 전면에는 이렇게 큰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다양한 개인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볼펜을 넣을 수 있고 여기는 뭐 메모지나 뭐 신분증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 열쇠고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달아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기에다가 큰 짐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오픈형 포켓도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오히려 열쇠를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안쪽을 이제 보여드리면 안쪽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엄청 넉넉합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는 이렇게 그물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소지품, 여기다가 막 충전기나 아니면 충전 케이블 이런 거 넣으면 괜찮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케이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안전한 노트북 보관, 여기에도 인조 모피 안감으로 엄청 부드럽게 노트북이나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무려 맥북 기준 16인치까지 여기다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넣고 나면 이 앞에는 작은 태블릿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납 공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양 사이드에다가 또 요만큼 들어가요. 요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개인 소지품을 또 넣을 수 있고, 그 반대편도 이만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여기도 탄탄하게 약간의 밴딩 처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소지품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그냥 가볍게 내 소지품들을 막 주워 담아가지고 막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가방을 가지고 가면 급할 때는 막 여기다가 이제 토트백 형식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조금 막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그때 이 어깨끈을 빼서 백팩 형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느낌? 네, 그럴 때 활용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크기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가방들보다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방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안쪽 깊숙이 네, 살펴봤던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은 뭐 당연히 알아서 잘 보고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 가방이 나한테 맞는 건가?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집에 뭐 가방이 딱히 없는데 가방 하나를 사더라도 막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코디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인케이스 투웨이 컨버터블 토트, 네, 이 가방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잔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잘 정리하면서 가방에 담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막 가방 공간이 엄청 넉넉하거든요. 그냥 막 쑤셔박아도 되는, 그렇다고 막 꺼내기 힘들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지품을 그냥 막 뭉더기로 넣어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방을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투웨이 컨버터블 토트, 그리고 색상은 블랙 가방의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